아, 파랭 스토리 6의 배경이 여기에요? 그랬구만. 알? 여기는 시간과 공간의 사이, 모든 시간과 장소와 연결되는 곳. 뒤에 어지러워. 어떻게 알이 그런 것을 알고 있지? 너는 대체? 모르겠어요. 생각나지 않아요. 그저 옛날부터 알고 있는 듯한 느낌. 내가 왜 여길 알고 있는지는 잘. 알, 역시. 내가 옛날에 본 그자는 알이었어. 설마 알이 아버지를. 무슨 말이야? 그럼 원래 시간대로 돌아가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까? 네. PC 원래 시간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시 시간을 새로 맞춰야 돼요. 새로 맞추다니? 아, 이 부분. 카린? 알, 여기서부터는 좀더 과거로 돌아가는 것도 가능해? 뭐라고? 그거야 가능하지만. 미안, 모두 먼저 돌아가죠. 카린, 느닷없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앞으로 1년, 아니 3개월 전으로만 되돌아갈 수 있다면 아빠와 엄마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카린, 설마 과거를 바꾸자고 말하는 거야? 안 돼! 그런 짓 하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전쟁이 시작되기 전 엔트리 A로 돌아가서 섬에서 탈출하라고 아빠와 엄마한테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아빠와 엄마도 죽지 않고. 카린,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거야. 만약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알, 설마? 두 사람 다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대체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카린, 그만둬. 그렇지 않으면 그 녀석이. 나는 아빠와 엄마를 구할 거야. 오, 아, 알? 나도 과거로 가서 비트코인 사고 싶다.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2018년 말쯤에 다 팔아버리면 딱 좋은데. 엘비스. 나는 시간의 수호천사 엘비스. 모든 시간과 공간을 관리한다. 이 녀석이다! 이 녀석이 우리 아빠를 죽였어! 시간을 침범하는 자는 모두 죽음으로써 죄를 보장하는 것이다. 보상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들은 미래에서 여기로 오게 돼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소명이 있는 자에게는 시간을 넘나들 힘은 없다. 엘비스를 쓰러뜨려라 라고 전투가 됐고요. 엘비스 273짜리, 그리고 풍이랑 광, 천상계의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 계급의 천사. 가끔 지상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지품, 치품, 치품 천사. 아, 떨어지고 팔았어요? 그래요? 얘네도 되게 귀여운 것 같아. 천상계에서 신의 시종을 들고 있는 하급 천사, 마법을 사용한다. 얘네 윗단계 천사들은 조금 싸나워 보이는데, 얘네들은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얘네들은 무슨 인형 같은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 몇 마리 잡아서 노예로 팔자고요? 아니, 노예로 쓰고 싶은데 팔고 싶지 않고. 열쇠고리, 인형, 그런 걸로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이 게임이 요즘 나온 게임이었으면 막 굿즈 같은 게 있어가지고 상품도 팔고 그랬을 텐데. 아, 얘는 그게 없구나. 만화 없구나. 요즘 게임이었으면은 인형 입고 그랬을 텐데. 아깝습니다. 걸렸다. 침묵? 아, 그리고 맞아, 맞아. 아, 생각해보니까 루루한테 장비는 줬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루루가, 어우, 목걸이도 하나도 없네. 지맥이라 줄까? 너무 다 떨어졌네. 그림자 옷. 소피아 옷을 루루가 왜 갖고 있지? 검은색 지팡이가 이게 몇 자리죠? 21, 21. 이제부터 맞춰지는구나. 루루가 장비가 너무 높았지. 이것조차? 아, 이건 된다. 이거는 이따 줘야겠네. 자, 일단 루루의 MP가 48밖에 없으니까 메테오는 못 쓰는 것이고, 그냥 적당히 자리 잡고 오더나 쓰자, 그냥. 오더. 오더가 최고지.
라디슈의 날개가 더 천사 같다고요? 그래요? 그러게 세이레인의 설정이 뭐였지 원래? 여기 아이템 없죠? 없네. 원래 설정이 뭐였더라? 왜 날개가 있었지? 뭐 신의 사자 그런 건가? MP 없고 마카블 댄스 충전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살아도 멸신나무를 쓰고 싶은데 없네요. 홀드가 걸릴까? 홀드라 써볼까 한번? 홀드 걸릴라나? 지금 상태 이상이 되게 잘 걸리는 걸로 봤을 때는 걸릴 것 같은데 안 걸렸어. 오케이. 언제나 걸리지만 않는구나. 요즘 리마스터 리메이크 열풍이라서 이런 것도 리마스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그랬나? 천사 평타 아팠나? 하긴 이 1단계 천사들은 제 기억엔 되게 약했던 걸로 기억해요. 2단계가 문제지? 얘네들은 별 볼일 없었던 것 같아. 세이렌이 보통 판타지에서는 원래 어류 혼종으로 나오지 않나요? 아, 예, 그죠. 그 세이렌 말고 아마 여기서는 정확히 명칭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세이레인이었나?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세이렌이 아니고 세이레인?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겠네요. 파스 때의 기억이 워낙 옛날 기억이라서 좀 섞여있어가지고. 세이즈는 67. 아, 이럴 때 전체 마법을 써야 되는데 MP가 많이 없구만. 여기? 얼리라고요? 아니 뭐 얘네 약해요. 괜찮아요. 이 다음 천사들은 좀 귀찮은데 얘네들은 그냥 막상 대도 됨. 만나는 신이요? 누구랑 누가 만나요? 어? 여기 세 칸? 둘 다 노래를 부른다? 18만화밖에 없고 어. 자 루루가 메테오를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간만에. 아쉽게도 여기까지 안 닿고 이렇게 내 타겟으로. 이게 되게 허접해요. 메테오가 떨어져서 터지는 모션은 괜찮은데 떨어지는 모션 자체가 되게 약간 공 떨어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저게 좀 허접해. 48. 데미지 참 구리다. 48밖에 없고 얘도 이거 같이 질러요. 여기서 이럴 때 많이 먹어야지. 그리고 모여서 힐이나 해주면 되겠다 이제. 자 모여라. 루루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 그죠. 그것은 모든 이들의 희망. 파텍 2나 3 같은 그런 딸이 있으면 좋겠다. 루루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나 실제 딸은 담비. 네, 물론 손담비씨 말고요. 현실에 존재하는 딸은 담비입니다. 네. 네, 단비구나. 단비. 단비랑 영웅이었지 아마. 담비는 손담비구나. 단비. 바니쉬. 이거 쓰면은 튕길까봐 무서운데 쓰지 말지. 고라니 울음. 여기서 일부러 여기였나? 이 다음이었나? 어쨌든 천사 소환 노가다 해가지고 레벨도 올리기도 했었고 요번엔 그렇게까진 않을건데. 바니쉬가 아니구나. 그냥 번개네 이거. 평타다. 평타 막았어. 잘했어. 한 번 더 부르나? 닿네? 여기 부분 바니쉬가 닿네. 83 아프다. 이거 빨리 치고 빠져야겠다. 잡을 수 있나? 아하 이거 한 마리를 참 못 잡는구나. 못 잡는구나. 74밖에 안 찾고 익스플저는 좀 뭔가 레벨이 오를 것 같긴 한데 곧. 자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익스플루전 한번. 아 한 마리 안다. 전사들이 환자 같아 보여? 아 그래요? 귀엽지 않아요 되게? 지팡이 같은 것도 되게 막 요술봉 막대기 장난감 그런 느낌이고 난 얘네 되게 귀엽던데. 완종 귀여움. 그러게요. 장비 좀 바꿔야 되는데 맞아. 이때 해야겠네. 말이 나온 김에 하도록 하죠. 어디 있었더라? 일단 지맥 알은 떨어져 있으니까 됐고 이상한 색깔 지팡이 요거 일단 카린한테 주고 카린에서
루루한테 넘겨주고, 이 루루가 그림자고 필요 없고, 장비하고, 원래 쓰던 거 팔고, 이것도 낮은 등급이니까 팔게요. 속성으로 이게 게임이, 속성 차이가 큰 게임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자. 아, 라디슈를 몰아주기 공략이 있어요? 되게 특이한 공략이네. 라디슈 몰아주기 공략, 흔치 않을 텐데.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 한 공략이야. 이거 아직도 십자네? 스톤 엣지가 아직 십자라니? 그냥 그 유저 연맥이기인가 본데? 공략이 아니고. 어허. MP가 차네가 없단 말이지. 뭔가 크게 빵 터트려야 되는데 애들이 다 그렇지 못한 상태네. 마지막은 아니에요. 좀 남았어요, 분량. 근데 거의 뭐 후반으로 딱 접어드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이. 이제 슬슬 스토리가 심화가 되는구나. 그런 느낌의 부분. 아, 사라 키웠다. 근데 진짜 악마다. 어떻게 라디슈 몰아주라고 공략을 쓸 수가 있지? 나쁜 사람이네. 라디슈로 몰아주라는 공략을 쓰다니. 네, 17일이 마지막인데, 근데 그 마지막이 좀 길어요. 그래서 분량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오늘 엔딩까지 볼 거예요. 클레멘타이를 두 번 봤다고? 아, 아리스 몰아줘야 된다고? 와우. 진짜 그거 따라하면 최악이다. 아, 오늘 유튜브 17일인가? 17일차인가? 벌써 그렇게 됐나? 많이 했네, 오래 했네. 어디보자, 요런 애들이 아직 남아있고, 얘네들이 지금 R 제외하고는 평타딜이 나오는 애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이게 좀 잘 안 잡혀요. 네, 맞아요. 전기 얼음 맞아요. 이걸 또 한 마리도 못 잡았네. 조금 남아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잡히지. 네, 아까부터 멘트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냥 오디오 비는 방송을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제 스타일이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쭉 좋아해 오던 스타일을 고수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냥 오디오 비는 방송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유튜브 업로드 영상 다른 분 거, 그런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하나 둘. 그리고 일단 마무리를 해서 좀 공격하는 녀석들을 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얘를 때리고 싶었는데. 그리고 진짜 간만에 오덩악이다. 모두 한번 써주자. 인터넷 방송이나 TV나 원래 본인이 맞는, 본인의 취향의 방송을 직접 찾아보면서 리모컨으로 또는 마우스로 돌려가면서 찾아보면서 보는 게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맞으면 뭐 그냥 안 보는 거죠. 어디 보자, 로얄 글라브, 항마의 반지. 항마의 반지라도 일단 루루한테 주겠습니다. 루루가 지금 너무 남으니까 이렇게 주자. 명품 날개라고?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무슨 17년 같네요.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17년 한 것 같다. 자, 이렇게 한 번 더 소환을 했으니까 이것도 이제 옵션 끄는 걸로 없앨 수 있었죠, 아마? 근데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고. 이제 슬슬 올라가서 쳐야겠네요. 경험치는 나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고, 쟤네들 공격은 2차가 아니면 간지러우니까. 그리고 아까 이거 좀 제가 그냥 넘어간 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보여달라 그랬는데, 그냥 넘어간 게 조금 마음에 걸려서 지금 각이, 아리스 각이 나왔거든요?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템은 조금 영향이, 조금까진 아니고 다른 게임만큼은 아닌데, 그래도 중간 정도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시공의 팔찌. 자, 여기서 이거, 근데 너 뭐 했니? 아, 했구나. 했네요. 아, 내가 이거 했네. 이런 보여드리려 그랬는데, 잠깐만. 내가 이거 했구나.
아까 못 보여줘가지고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이미 해버렸네. 자,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공격이에요. 예, 이렇게 엎어집니다. 엎어져서 박치기. 요런 공격이 있는데 아까 못 보여드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엠피가 다차네가 진짜 아니 다찬 것까진 안 바라는데 80 이상 차는 애가 없어 지금. 뭔가 묻힌 걸 써보고 싶은데 독해자 어택이라고? 알 이거 좀 위로 올라가서 바니쉬 맞으면 되게 위험한 상태로 피가 남아버렸는데 원래 아리스가 채워줬었는데 공격을 했다 보니까 이걸 없애야 알이 좀살것 같은데. 대쉬 어택 다이빙? 잠깐만요. 어디 보자. 시공 반지가 아까 로드해서 이거였지 원래. 그러면은 아 이게 블리자드라서 쓸까? 일단 블리자드를 못 배운 상태네요. 그러네. 이럴 수가. 블리자드가 제일 마지막이었지 얘건. 나 이거 모르고 그냥 올라와 버렸네 쓰려고. 그럼 이거라도 써라. 네, 듀마랑 싸우다가 과거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시 미래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서 카린이 약간의 트롤링을 해서 트롤링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어린 마음에 어머님을 구하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를 그런 마음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갑자기 엘비스가 나와서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방금 레벨 오른 애들 때문에 이제 80 이상짜리를 쓸수 있는 애들이 2명 정도 생겼지. 저 시공 팔찌가 저게 아마 뭐였더라? 날아댕기는 팔찌랑은 다른 거든가? 2에도 있을걸요? 저도 약간 헷갈려요. 저도 워낙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일단 옷 같은 데 있는 건 확실한데 아 이건 이동력이네. 아니다, 민첩성? 빠르게 이동한다? 모든 사람이 장비 가능하고. 요런 것들은, 알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엘비스는 몇 등신이냐고요? 그냥 등신일 수도 있어요. 그냥 등신일지도 모릅니다. 자, 알리스한테 넘어가고. 그러게요, 머리 요만해가지고 한 12쯤 되지 않을까요? 12? 엄청 비율이 좋네요. 저건 비율이 좋다기보단 약간 돌연변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저 정도면? 얘가 찾지. 얘안 찾고. 요거 한번 썬더랑 그 다음 여기 찾고. 요렇게 둘이 찾았었는데 일단 적당히 잘 잡고 여기서 스노우부터. 6등신? 야 진짜 잘 걸려. 정말 잘 걸린다. 어디 보자. 여기서 썬더도 어차피 다 빙결 걸려서 쓸 필요는 없는데 썬더도 그냥 보는 맛으로 하나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둘거 드래곤은 이게 데미지용은 아닌데 그래도 그냥 보는 맛이 있어서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히트블레이드 슬슬 준비해야 되는데 받을 애가 없네. 그쵸에 사라 데리고 오자. 그러게요. 저러면은 저런 발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은 좀 발에 기형 오고 그러는데. 저러면 되게 힘들 텐데 참 고생이 많네요. 천사라는 직업도 쉽게 볼 직업이 아니네. 고생이 되게 많다. 아니 근데 이거 왜 아직도 십자여가지고 쓰기 이렇게 어렵나? 맞아. 요게 요즘 나오는 게임이고 막 그랬더라면은 저런 엘비스 피규어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랬겠다. 이런 천사 굿즈 막 이런 거라든가 피규어라든가 그런 거 되게 많았겠네. 자, 넘어가고 바니쉬를 이렇게 담아주면 이게 또 얘네들 거랑은 데미지 차이가 틀리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죠. 루루가 역시 지금 레벨이 계속 빠져 있었다 보니까 많이 딸려서
루루가 못 버티네. 못 버틸 것 같긴 했는데. 힐을 주고 루루를 살리지 말고 그냥 힐만 주고 사람 몇이나 하면 안 썼죠. 슬슬 자리 잡고 써야 될 텐데. 헤어 가르마가 몇대 몇이냐고요? 아니 왜 그런 거를 한 6대 4 되지 않을까요? 저 정도면? 헤어 가르마 마카불 못 쓰고 이런 애들 데미지 절대 안 뜨고 절대까진 아니고 히트브레이드 중첩이랑 좀 많이 키워야 뜨고 그러니까 쓰지 말고 결론은 쓰지 말고 히트브레이드 이제부터 슬슬 사라 작업을 좀 해야겠죠. 아무래도 나중에 덜 힘들라면은 사라 작업을 이맘때쯤부터 해주는 게 좋겠고. 그러게요. 무기상점 아저씨 머리랑 좀 비슷하다. 그 아저씨 머리가 좀 그렇게 풀어 헤쳐져 있지 않고 그냥 좀 저렇게 무스 같은 걸로 잘 정리해가지고 가르마 타고 그러면은 딱 저렇게 될것 같긴 하네요. 힐 디자인이 엉성하지 않은 것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 동감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자, 여기서 히트블레이드 한번더 중첩하고 멸시나무를 때려 박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옆자리에서 치고 싶었는데 이게 자리가 안 나네. 이럴 때 오더가 딱인데. 근데 잠깐만, 기간이 딱 좋은데 지금? 부활해서 오더를 써가지고 방향을 바꾸자. 근데 에이비스가 바뀌든가? 미스였나? 기억이 안 나네. 요쪽으로. 엘비스는 등을 볼수 없었지 아마. 등까지도 되나? 등이 안될것 같아서 이쪽으로 돌렸는데 등도 되나?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네, 파스는 원투 때만. 와, 286. 죽었나 이거? 안 죽었나 보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이런 식으로 경험치 올리기가 진짜 좋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최대한 얘네 둘도, 얘도 마카불 댄스랑 그 히트블레이드 중첩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경험치를 극한까지 올려서 넘어가면 이제 이 뒤가 좀더 편해지는데. 근데 그러면은 게임의 난이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조금 게임의 재미를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잘 조절을 하는 게 좋죠. 소피아 마카불 댄스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 올릴 수 있고. 역시 루루만 못 버티네. 자, 여기서 방금 말한 대로 마카불 댄스 작업을 좀 해야겠네요. 소피아랑 루루 그렇게 두 명이 너무 후반에 들어와가지고 좀 레벨이 다른 애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살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히트블레이드 3중첩까지만 딱 해서 사라로, 아니 소피아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깨워가지고 오더 쓰게 하고 그래주면 좋은데. 근데 천사 한 마리 깨가지고 갑자기 살짝 꼬였네? 귀여운 루루만. 그러게요. 저럴 때안 자고 오더 써주면은 지힐하네. 역시 이런 식으로 채우게 해서 일부러 피 채우게 해서 때리고 막 그랬어. 그래가지고 경험치 올리고 그런 식으로 노가다를 했었죠. 노가다라 정말 좋은 지역이야 여기가. 냉동이 저게 버그는 아닌가 봐요. 그래도 풀리는 거 보니까. 벌써 미스인 거 보니까 그 전에도 좀 올렸었나 보네. 소피아한테 내가 줬든가? 기억이 안 나네. 네, 저거 확실히 마무리를 안 하면은, 아니다 아니다. 이거 이 부분에서 알이었나? 저도 기억이 잘안 나서. 이 부분에서 알로 막타였나?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쳐보자. 그말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3. 3안 되겠다. 예. 때려쳐야겠다. 저걸로 안 되겠어. 안 되고. 알 행동했나? 했구나. 언제 했대? 이제 둘다 풀렸네. 풀리긴 하는구나. 사라로 치고 알로 마무리를 해야겠네. 아쉽네요. 소피아까지도 많이 올려주고 싶었는데.
아, 멜트 썼어요? 아, 그래서 미스 났어? 확실히, 이게, 중첩을 제가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올라오면서 했나 싶어가지고 그냥 넘겼는데, 중첩을 보면 별로 안한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미스 난다는 게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7, 그러네. 잘못한 게 맞네, 진짜로. 에이, 몰라, 그냥 쳐. 속옷이요? 소용없다. 인간은 천사를 죽일 수 없어. 64포인트. 한대 더. 소용없다. 인간은 천사를 죽일 수 없어. 알 막다. 듀마떼랑 같다고 말이지, 그니까. 힐한번 해주고, 마무리 짓고, 넘어갑시다. 오늘 엔딩 봐야 되니까, 너무 시간을 끄는 건안 좋을 것 같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막타. 아, 루루, 근데 살려주고 끝내고 싶다. 뭔가 엎어져 있으니까 미안해, 되게. 아, 그럼 계속 맞아랑. 뭐라고? 바보같이, 너는. 너는. 해치웠어? 그런 것 같아. 아버지, 원수를 갚았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돼. 플래그라고. 너희들은 누구냐? 감히 인간이 천상계 시간의 지배자인 나를 쓰러뜨리다니. 하지만 나는 너희들을 결코 도망치게 놔두지 않는다. 내가 되살아나는 즉시 너희들의 최후가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잠시 잠을 청한다. 가거라. 너희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거라. 여기서 카린이 과거로 안 갈라고 했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미래로 갔을까? 이때? 이번엔 또 뭐지? 아, 이 느낌은. 뜬다. 와, 재밌겠다. 그래도 마지막에 알은 카린을 딱 챙기려고 막 뛰는 모습이 살짝 나오네, 여기서. 이런 부분이 신경을 못 썼었는데, 다른 애들은 그냥 뜨는데, 알은 딱 자세를 잡고 카린을 챙기러 막 뛰어가다가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루루룩 귀엽다. 동실, 동실. 약간 텔러워크가 떠오르게 되는 그런 부분. 처음 봤을 땐이 부분이 왜 갑자기 뜬금?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알 어줍이라고? 그러게 저렇게 갑옷됨을 몰랐어. 사실은 어줍이었다. 다 갑옷빨이었다. 버쇼. 그러게. 우리들은 어트랙 터 마을 가까운 평원에서 구출되었다. 지금은 언제지? 라고 묻는 나에게 TT 아저씨는 웃으며 너희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틀째야. 라고 대답해 주었다. 우리들은 현시대로 돌아온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원래 그대로는 아니었다. 마크도가 씨는 거듭되는 듀마의 습격으로 재산의 대부분을 잃었다. 살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알, 천사 엘비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쇼크로 계속 방에 틀어박힌 채 바깥 출입을 금하고 있다. 그리고 알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 일어나도 괜찮아. 응, 괜찮아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군. 아리스는 아버지가 아주 큰 변을 당한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래요. 저 사라에게 말좀 걸어주지 않겠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정말 쓰러져 버린다고. 괜찮아. 알은 반드시 무사할 거야. 네.
이 부분에서 자세한 설정 설명이 안 나왔구나, 원래. 엘비스가 알이었다, 이런 게 약간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되는구나. 당신이 날 찾아와 주다니, 몸은 좀 어때? 좋아졌어요. 그래, 아무튼 당신이 무사해서 너무 기쁘군.